오늘 정엽 씨 너무 팬이고요. 나는 것이다에서 너무 인상적인 노래 잘 들었습니다. 나중에 실제로 콘서트장도 놀러 갈게요. 앞으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상규 씨가 누구의 팬입니까? 유부남은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. 순수한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. 아니요, 그러니까 근데 그건 좀 입장이 다른 것이 아내는 아내고 팬의 입장으로 좋아할 사람은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네, 저는 이휘양 씨 좋아하거든요. 저는 옛날부터 이휘양 씨를 좋아했어요. 그리고 제 아내도 제가 이휘양 씨를 좋아하는 걸 알고 이휘양 씨도 제가 자기를 좋아하는 걸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아침 방송할 때 우리 PD가 이제 이휘양 씨가 어떻게 한번 출연을 했는데 우리 저 왕종근 선배가 이휘양 씨를 좋아하거든요 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이휘양 씨가 보름 동안 고정해뒀어요. 매일 아침 방송을 볼 때마다 가슴 설레고 막 떨리고 그래요? 그랬어요. 예. 가슴이 콩닥콩닥 그래요? 얼마나 좋아. 그런 감정 중년으로 갖는다는 게. 많은 사람들 중에 왜 그러면? 저는 그런 형이 좋아요. 섹시하고. 비주얼적으로? 네. 있어 보이잖아요. 외모가.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도 그런 사람을 택했고. 사모님이 또 여기 계신 분 중에 또 좋아하시는 스타분이 있는 것 같으시던데요? 유시원 씨. 유시원 씨 되게 좋아해요. 예. 이 사람을 하도 좋아해가지고 이 사람 저 감정이 좀 심한 감정이 안 좋아 감정이 안 좋아 이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지금 17살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이 제발 저 사람같이 좀 나이 들어가기를 바래요 저렇게 생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유시원 씨는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임진왜란한테 왜 서해 유성룡이라고 대감 있잖아요 네네 예. 그 유성룡 대감 자손이거든 네. 근데 그 유성룡 대감이 어쨌든가 하면 기록에 보면 유성룡이 이렇게 거리에 지나가면 그 마을의 아낙네들이 저렇게 잘생긴 남자가 있나 하고 쳐다봤다는 기록이 있어요. 저 집안이 미남 집안이 원래. 유시원 씨 아까 전까지만 해도 조금 꽁에 있었는데 지금 조금 서르신 거예요. 저 집안에 유일한 단점이 있다면 말이 좀 긴 거 하고. 같이 호흡을 맞추게 됐는데요. 연인으로 모시는 거예요? 연인 아니에요. 연인 아니에요. 나이 차이가 나신 실제로 저희가 한 8, 9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근데 극 중에서 친구로 나와요. 친구로요? 그래서 제가 이 드라마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승우 때문에 걱정이에요. 부킹 해드릴게요. 아르바이트로 밥 없어, 아르바이트로. 친구도 아닐 거고. 예. 네, 다른 건 아니고 저희 어머님이 가평에서 한 5, 6년 전부터 펜션을 하세요. 네. 가평에서 펜션을? 네, 펜션을 하세요. 예. 그래서 이제 가평을 저도 가거든요. 네. 근데 그때마다 이제 그냥 저도 좀 쉬러 가고 싶고 남들처럼 펜션이니까 놀러도 가고 싶은데 예. 가면 일을 해요. 일을 하세요? 예, 이제 손님분들 차를 안 가져오시는 분들은 픽업도 해야 되고 직접 픽업을 하신다고요? 손님을 윤소희 씨가 네. 직접 픽업해요? 네. 네. 아니 잠시만요. 그럼 쉴 때 그 펜션 가면 윤소희 씨도 보고 윤소희 씨가 직접 운전해주는 차도 타고 대박이네요. 진짜 언빌리버블한 일인데 그분들은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겠네요. 완전 이건 행운이죠. 대박이죠. 근데 거의 이제 안 씻고 나가요. 잘 못 알아보시는 경우도 많으세요. 픽업뿐만이 아니고 뭐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뭐 이렇게 펜션에 허드렛 일들을 같이 해야 돼요. 직접 예. 하세요? 사실, 네, 저도 그 예. 어머님이 제가 쉬는 걸 못 보시는 것 같아요. 어머니께서 네. 강제적으로 좀 이렇게 시키시는... 나도 그래도 좀 이렇게 연기자고 많은 분들이 알아볼 수도 있는데 좀 이렇게 자제했으면 좋겠다. 그럼 이제 어머님께서 네가 직업이 연기자지 집에서도 연기를 하는 건 아니지 않냐 집안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세요? 네 틀린 말씀이 아니라 그냥 계속 픽업 나가고 계속 치우고 있어요 한 번도 그런 일도 있었어요 강아지가 세 마리가 있어요 예.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강아지